오늘 게임은 러스티 레이크? 이거 공포예요? 근데 공포 같지 않던데? 이게 하나도 안 공포같이 생긴 러스티 레이크 해보겠습니다. 기괴하다고? 아이 뭐 기괴한 거 정도야. 근데 형 러스티 레이크는 3개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뭐야? 루트인데? 나 루트밖에 없어 이거. 이거 혹시 시리즈 순서가 있어요? 오늘 하는 게 먼저야? 근데 어려운 건 뒤지게 어렵다고? 됐다 씨발 머리 많이 쓰는 게임인가요 이거? 부제목을 써놔야겠다 안경머리 통통으로. 그래서 오늘 바로 공포게임 해봅시다. 루트 먼저라고요? 일단 해봅시다. 목소리 잘 들리나요? 제 목소리랑 게임 소리 잘 들려요? 소리를 줄일 순 없네. 잠시만 이거 내가 자체적으로 줄일게 그냥. 안 줄여진 것 같은데? 와 얼마나 Rusty Lake, Spring, 1860. His uncle had just passed away under mysterious circumstances. He had no idea of the events that would change his life. 어? 얘가 제이크인가요? 안타깝게도 너의 삼촌이 돌아가셨단다. 그는 너를 위해 자신의 집과 특별한 씨앗을 남겨두었어. 씨앗을 심고 너의 가정을 꾸리거라. 572 572가 뭐지? 비밀번호 같은 건가? 어 572 좆밥이지. 나 이런 거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머리 굉장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밀어서 잠금해제? 아, 아닌가? 아닌가 봐요? 밀어서 잠금해제인 줄. 자 일단 뼈를 우리 댕댕이한테 줘봐요. 야 넣어. 여기다가 내가 봤을 때 씨앗을 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줘버리면 예스. 아 계속 챕터를 깨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이거 되게 불친절한 게임이네. 존나 불친절해 보여. 아! 뭐야? 누구셨죠? 다이아몬드라고? 안녕? 자 벌레도 먹을래? 먹어. 너 비켜 씨발. 아 이거 좆밥인데? 야 뭐하러? 아 초반이라 쉽다고요? 아! 이것도 이렇게 빨리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저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닐까. 어? 이 집에 왜 들어온 거라고? 아 어려워졌어. 아 어려워졌다. 뭔가 이거 뭔가 심장? 뭔가 물에다 뭘 넣어야 되나 봐요? 그 거참 미안하게 됐수다. 어? 아! 발가벗은 남성? 누구세요? 젖꼭지? 아 뭐야? 아니 시발 삼촌? 삼촌이세요?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굉장히 엄청난 게임인데. 아 거긴 내 오른쪽 찌찌. 아. 삼촌! 아 뭐야 이거 존나 어려워 보여. 이게 이거의 힌트는 아닌 것 같아. 지금 당장이 아닌 것 같아. 어? 여기도 젖꼭지? 삼촌의 젖꼭지? 힉! 삼촌의 젖꼭지? 어 출산했어요. 결혼하고 출산했네요. 아기를 가졌어요. 뭔가 여기다가 혹시 입 쓰기를 약 먹어요? 아주머니? 있어요? 오케이. 지금 이 상태로 하십니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만 해요. 이렇게만. 불로장생의 약과 죽음. 약을 넣으려면 그러면은 3, 4, 4, 5. 자 이제 3, 4, 4, 5. 물결 한번. 됐다. 아 좆밥이네 이거 뭐야. 왜 개 먹여? 먹어.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대요. 그럼 이제 너도 먹어. 이제 개한테 실험을 해보고. 어 아저씨! 아저씨 죽었어? 개가 불로장생 실패했어 씨발. 죽었 진짜 죽었나? 아 깨어났대. 죽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니었어요! 죽었네? 이제 혀를 자르나봐요? 맞죠? 개꿀. 봄 속국잖아. 어? 애들이 생겼어요. 에미. 엠마. 어, 나무 좀 이거 갖고 싶대요. 자, 가자. 고무 리본까지. 그리고 구슬까지 얹어줬어요. 대박. 나비 죽이려고? 자. 장난해? 똑바로 안 해, 이 새끼야? 어? 괜찮니? 하하하, 느리구나, 닌겐. 싸워. 맞짱 떠. 어? 화났어요? 구슬로 머리통째 때려요? 로 후려쳐 감질만 나게 건드리네. 아! 티가 났어요? 존나 웃고 있어요? 불쌍한 아이들. 그들의 삶은 불행으로 가닥할 거야. 그렇지만 그들의 유산은 큰 의미를 가질 거야. 뭐지 이게? 뭔 말이야? 엠마 자살했다고요? 어 그러네? 묻었던 그 나무. 어? 아! 저주의 인형 같은 느낌이구나. 어 바늘이에요. 바늘로 뭔 짓을 하나 봐. 아이다를 찔러. 이제 알버트만 남았어. 모두가 죽고 알버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 뭐가 필요한가 봐. 어 그래 야 여기
왜 너... 아 정액 이렇게 빨리 썬단 말이야? 씨발? 이렇게 빨리 썬다고? 이거 빠르네 새끼 이거. 이거랑 정액 한 방울 넣었어요? 지금 이거 들어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다 됐다. 어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인공 아기를 만든 건가? 인공 수정이네? 얘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 로즈, 로즈라는 아이가 생겼어. 안녕 로즈? 제 말이 들리나요? 아 위자보드를 하려고 그러네. 이분을 불러야 되나 봐. 윌리엄 반더룸? 란더룸? 윌리엄 란더룸? What is your first name? First name이면 윌리엄인가요? W-I-L-L? 아 LLL이다 씨발! LLL 불렀어! 내 이름은 윌리엄 밴더룸이다. 윌리엄! 진짜야. What do you want? 원하는 게 뭐지? 난 삶을 원해, 살기 원해. What do you need to live again? 어, 다시 살려면 뭐가 필요하네요. 어, 잠시만. 어, 다시 살려면 말이야. 기다려봐. 잠깐만. 어, 뭐가 필요하냐면 너의 사랑, 돈, 평화, 피스. 아, 희생. 그 시간의 조각들. 죽어라! 트라우마 같은 느낌인가 봐요.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 시계 다 찾았어. 세 개 다 찾았다. 로즈, 프랭크, 레오나르드. 이제 우리 마무리 막바지에 다 다달하고 있어. 혓바닥, 피, 발, 눈. M이 뭐지? M? M이 이빨인가? M이 M이 하니까 괜히 기분이 이상하네. 이거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어? 뭐야? 잠깐만. 3시, 2시 45분. 어 뭐야? 왜 얘만 멀쩡함?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너 왜 들어갔니? 어 문이 열렸다. 자 이제 그 평평해줘야 되나 보다. 평평해줘야 되네. 잠시만. 잠깐만. 어렵다. 근데 되게 이 기준이 뭐지? 병 크기인가? 액자 보라고요? 이게 순서대로 해야 돼? 아 저거 순서대로? 아닌 것 같은데요? 저거 순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내가 이거 설마 내려왔으나? 왜? 뭔 조건이야? 이거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에 조건이 뭐지? 밑에 숫자 플러스 장기의 무게? 저 액자 보러 가라고? 아니 액자 왜? 액자 왜 뭐라고? 뭐 씨발 뭐 볼까 뭘? 뭘 보라고? 이거 숫자? 작은 액자요? 작은 액자가 어떤 거야? 아 이거 아! 여기에다 맞춰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이 혓바닥에다가 가운데 5는 비워두고 밑에 숫자 플러스 장기 무게가 6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뇌랑 머리카락 무게가 같은 거야? 그리고 혈액도 무게가 지금 같은 거고. 아니지 혈액은 조금 가벼운 거 같아. 뇌는 3? 이거 두 개를 바꾸면? 얘랑 얘를 바꾸면? 아우 어려워 씨발 됐어 씨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어려워 뒤질 뻔했네 진짜. 이들을 제물로 희생이라는 게 이 세 명의 희생인 거야? 아 이렇게 하나씩 먹어야 되는구나. 아 이 가족의 모든 희생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살아나는 건가 봐. 이빨 눈 뭐 혓바닥 양군을 얻어가지고 그 끝에는 삼촌? 하나씩 먹여주면 되지? 자, 다 동시에 먹어라. 됐다. 됐어. 시간이 계속 지나는 건가? 아, 태어났네요. 이거 히든도 있다고요? 히든은 뭐예요? 그만하면 안 될까요? 방금 메달 같은 거 찾아서 모으면 히든 열려요. 히든 엔딩 말하면 스포라고? 근데 저 지금 진짜 죄송한데 저 노예가 아웃라스트 하는 거 보러 가야 되는데 히든까지 힘드니까 제가 이거는 나중에 찾아오는 걸로 합시다. 호스팅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저 제 노예니까 많이 격하게 달아주세요. 그 핑계 아 진짜라고. 아 근데 오늘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저는 먼저 호신님한테 호스팅 하도록 할게요. 빠빠이 내일 봅시다. 빠빠이 안녕.